자소서에 바둑했던 얘기 썼는데 자소서에 바둑했던 이야기 쓰면 그래도 보통은 나쁘게 보지 않을 일단 시선이 될 것 같은데 특이하니까 이득일 것 같아 좋은 거 그래서 제 동생도 바둑 한 1년 배우고 18급도 안 되는 거 굳이 취미에다 바둑 쓰거든요 너무 그러면 주위에 몇 번 있을 때 하나라도 물어보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대화해보면 막상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래도 너 바둑도? 와 이러면서 물어봐도 직접 두자고는 안 하니까 이야기할 맞아, 맞아. 때 받아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보통 물어보면 이 말 해요 아 나 단수 알아 오늘 막판 배웠어 귀엽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면 바둑계 사람들 말고 바둑하면 뭐 몰라요 특히 여자분들은 거의 모르니까 소개팅 나가서 이야기하면 거의 모르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인쇄돌 이야기한다 그러면 소개팅 나가서 소개팅 얘기 더 해주세요 뭐라고 소개 저는 바둑기사 같아요 바둑기사라 그러고 그제 그다음부터 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이제 몇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그 미생 아냐 물어보고 이게 1단계예요 아 너가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지?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부터 그다음이 이제 거예요? 응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신의 한 수 물어보고 마지막이 이제 이세돌인데 보통 1, 2, 3에서 거의 몰라요 아, 2, 3쯤에서 걸리거나 응팔도 몰라요? 응팔도 잘 모르고 응팔은 아는데 거기에 바둑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잘 기억을 못해요 학보검이라 하면은 알지 않나? 알긴 알아도 학보검은 알지 주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이런 드라마 있다는 것만 대충 아시는 분들 응팔이 박보검이 주인공까지는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알파고로 하더라고요 아, 그 그거를 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굳이 아 스텝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왜냐면 저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여자분 쪽에서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바둑 둘 줄 아세요부터 가는데 바둑 둘 줄 아세요가 너무 패스지 딱 한 명 있었어 딱 한 명 진짜요? 딱 한 명 근데 진짜 단수만 아는 수준인 것 같고 거의 없어요. 그분과는 잘 안 되신 거예요? 아 이제 소개팅 얘기 나오니까 혜연이 입 터졌어 나 진짜 너무 재밌는데? 뭐 그냥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